그 이제 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토지가 좋은 거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우리가 이 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토지는, 네. 아파트 값이 많이 상승한 지역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어떻게? 네. 그게도 한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많이 올라간 지역을, 네. 가서, 네. 아파트를 사지 말고 땅을 사면 좋다. 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요거도 정확히 사이클이 있는데, 네. 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강의도 하고 많이,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저는 좀 보게 됐거든요. 네. 네. 처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도 매매를 안 하려고 해요. 일단 주택부터 보면. 그런데 결국에는 월세나 전세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매매는 안 하려고 안 하다 보니까, 근데 거주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대료가 오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전세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매 가격은 떨어져요. 그러면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가 좁아지겠죠. 그럼 전세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갭 투자가 성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갭 투자가 성행하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게 되니까, 그쵸. 분양 시장이 활성화된단, 그쵸. 그쵸.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갭 투자 시장에서 분양 시장. 네. 근데 침체기 때는 아까 경매, 네. 그 다음에 갭 투자 시장, 그 다음에 분양 시장이 와요. 그럼 이제 집을 지으면 잘 팔리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이제 업자가 어디? 땅을 사러 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땅을 들고 있는 조합이 결성될 거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돼요. 그쵸,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다 보면, 네. 이제 아파트에 입주를 하겠죠, 사람들이. 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뭐를 보냐? 상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래서 서울이 이제 상가가 많이 올랐죠. 네. 그러면 아파트도 많이 올랐고, 재개발도 많이 올랐고, 상가도 많이 올랐다. 그러면 나는 이제 뭔가 늦잦은 것 같고, 네. 내 혼자 뒤처지는 것 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땅을 보러 가요. 이런 사이클이 있어요. 지금 이제 상가가 많이 올랐으면, 네. 이 시기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땅을 볼 때는, 네. 아파트 가격 이제 이 순서대로 맞추면 좀 투자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침체기가 오면 아무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때부터는 뭐냐면 싸게 사야지 답이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공매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지금 뭐가 활성화됐냐에 따라서, 네. 경공매가 시장이 좋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갭 투자가 좋아지겠다. 그럼 갭 투자가 좋다? 그러면 청약 시장이 좋아지겠다. 청약 분양 시장이 좋아지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좋아지겠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심의 상가 수요가 늘겠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외곽지 이런 개발지의 토지 수요가 늘겠다. 이런 사이클로 이제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네.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를수록, 네. 그 경매 공매도 뜨거워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사이클 상에 아까, 네. 이제 말씀하실 때는 이제 뭐 침체기 왔을 때는 경공매를 가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약간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네. 이제 매매로서 워낙 물건이 없으니까, 네네. 경매로 오히려 매매보다 비싸게 사는, 그쵸, 그쵸. 현상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로서는 매력이 없어지고 좀 줄어들고, 차라리 그 돈으로 내가 효율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갭 투자나, 네네. 그냥 신축 아파트 투자가 이제 청약 분양권 투자잖아요. 이렇게 간다는 뜻이었고, 네네. 이제 침체기 때 경공매는 정말, 네. 이제 투자로서, 네. 좀 선수들이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뜻이고, 그때 약간 비선수들, 네. 약간 초보분들은 거의 그냥, 네. 부동산을 안 봐요. 그렇죠, 그렇죠. 안, 네. 보죠. 그럼 토지 투자할 때 우리가 꼭 반드시 살펴봐야 될 서류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아, 네. 첫 번째는 이제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네.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서류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거든요. 이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토지 이음이라고 치면, 네네.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네. 네, 거기서 지번을 입력하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볼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네. 어떤 계획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되고, 네. 이거는 이제 무료로 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을 샀는데 권리 관계를 봐야 되잖아요. 네.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지, 네. 소유권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압류나 뭐 근저당이나 내가 권리 행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보려면 등기부등본 봐야 되고, 네. 그래서 최소 이제 두 개는 필수적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 이제 추가적으로는 지적도나 땅 모양이나 경계를 확인해주는, 표시해주는 지적도, 그다음에 토지 대장, 산지는 임야 대장, 이렇게 이제 토지 4대 문서라고 합니다. 그 이 네 가지를 보면은 우리가, 네.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서는, 네. 용도 지역이 뭔지, 지목이 뭔지, 공시지가는 어떻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네.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등본에서는 권리관계, 누구 소유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압류, 과압류 등 어떤 뭐
빛이 있고 뭐 혹시 네. 어떤 권리 관계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 네. 뭐 지목 이런 게 이제 지도에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토지 대장 또 토지에 대한 말 그대로 이제 누구 소유로 되어 있고 뭐 이 토지 대장은 또 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목이 뭔지 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 가격하고 이제 실거래가가 차이가 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토지의 공시 가격을 봐야 되는 뭐 이유가 있나요? 사실 네.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네. 토지 공시 지가가 네. 주택은 공시 가격이고 토지는 공시 지가라고 네. 하거든요. 네. 이 공시 지가가 이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안 좋은 땅을 들고 있는 사람과 좋은 땅을 들고 있는 사람 똑같이 세금 내라면 형평성이 안 맞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토지의 등급을 매겨가지고 좋은 땅을 들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조금 비교적 안 좋은 땅은 좀 적게 내고 네. 이렇게 이제 세금을 걷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매겨놨거든요. 네. 근데 이 공시지가가 실제의 시장 가격과는 안 맞아요. 어떤 데는 이제 보통 2배에서 2.5배, 네. 어디 지역은 5배, 어디 지역은 10배에서 20배도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안 맞단 말이에요. 그게 왜 안 맞을까? 네. 땅을 들고 있는 사람이 주로 부자들이 많이 들고 있겠죠. 네. 그럼 부자들은 땅을 들고 오래 들고 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부자들도 많이 들고 있지만 사업가들도 기업가들이 많이 들고 갈 거예요. 공장, 창고, 뭐 이런 형태, 사무실 이런 형태로. 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또 그들로부터 많이 걷기가 조금 그런지 그쵸. 제 뇌피셜인데 네. 그래서 그런지 좀 더 많이 안 맞더라. 예, 그리고 또 특히나 시장 가격과는 왜 안 맞냐면 네. 땅을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비싸게 팔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사는 사람은 누구나 싸게 사고 싶죠. 싸게 네. 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비싸게 내놨는데 네. 뭐 공시지가의 3배 정도 네. 비싸게 내놨는데 안 팔리니까 네. 조금 더 낮추고 네. 또 안 팔리니까 조금 더 낮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제 공시지가랑 가격이 좀 가까워지겠죠. 어떤 지역은 공시지가보다 싼 지역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지역은 비싸게 했는데도 팔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미래 가치가 좋은 지역이다 네. 생각이 들어서 네. 현재 공시지가로는 현재 이게 지가를 판별을 했을 때는 네.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미래에 신도시가 들어온다든지 뭐 철도 부지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미래 가치는 좋잖아요. 그러면 높은 시장 가격에도 팔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오히려 공시지가보다 뭐 10배, 20배인데도 팔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공시지가보다 차이가 안 나는 곳이 나쁜 지역일 수도 있고 공시지가와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이 오히려 좋은 지역일 수도 있어요. 꼭 뭐 100% 법칙은 아닌데 오히려 이럴 확률이 더 높다. 그럼 작가님은 이제 그 땅의 네. 저점 가격을 판단하실 때 네. 물론 주변에 이제 실제 거래 가격을 확인하시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공시 가격하고 그러니까 네. 공시 지가하고 네. 실제 거래 가격의 뭐 비율이랄까요? 네. 이것도 좀 판단하실 것 같은데 네. 아, 제가 경험칙으로 봤을 때 물론 네. 이제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네. 공시 가격 대비 뭐 몇 배 네. 정도는 돼야지 좀 그래도 저렴한 것 같다 네. 이런 뭐 기준치가 좀 있으신가요? 사실 그것보다는 네. 공시지가와 네. 이거는 좀 안 맞다 했잖아요. 네, 네. 이렇게는 확인할 수 있죠. 네. 만약에 같은 동네 기준으로 네, 네. 요 동네가 공시지가 2.5배 정도로 거래됐다. 네, 네. 그러면 요 동네는 이제 얼마일까 했을 때 이 공시지가 곱하기 2.5. 네, 네. 같은 동네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될 수가 있는데 동네가 다르면 확 달라지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공시지가보다는 네. 저는 이제 그 지역에 더 정확히는 건물 가격. 네. 근데 더 정확히는 부동산 가격이에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동산이 10억이다. 네. 그러면 뭐 거기서 이제 건축비를 빼고 나면 네네. 땅값이 남겠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판단을 좀 하는 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이 지금까지 토지 투자를 통해서 네. 좀 이제 돈 번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크게 번 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가장 크게 번 사례는 네. 저는 이제 전업 투자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이 강연도 하고 뭐 교육센터도 운영하지만 주로 이제 전업 투자다 보니까 네. 투자로서 생활비를 써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 팔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고정적인 소득이 들어오는 분이 네. 더 부자가 되기에 더 유리해요. 그렇죠. 오래 들고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네, 네.
그래서 한 방에 큰 수익보다는 잔잔한 네. 수익이 많았거든요. 근데 뭐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수익은 네. 뭐 한 3억 6천 5백 정도 주고 땅을 샀는데 농지 투자였어요. 이제 그게 한 3년 반 네. 후에 9억에 팔았던 사례도 와. 있고 또 이제 최근 사례는 네. 판 거는 아직 판 거는 아닌데 네. 24억 토지인데 네. 토지는 이제 사는 사람도 가격을 잘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파는 사람도 가격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8억 정도를 싸게 샀어요. 네. 그럼 24억짜리를 8억 정도 싸게 샀기 때문에 네. 그럼 한 16억이 되나? 16억에 샀죠. 와. 그래서 이제 지금 8억에 약간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 것인가? 근데 거기가 앞으로 괜찮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좀 더 들고 갈 것인가 좀 고민이고 네. 나머지는 이제 생활비도 쓰고 해야 되니까 한 5천만 원에서 네. 뭐 2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날 만한 것들로 네. 계속 사고 팔고를 좀 자주 하는 편이고 1년에 한 10건 이상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토지 기준. 오, 많이 하시네요. 네. 그럼 그게 아파트는 한 5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뭐 네. 일반 매매인가요? 아니면 경매 뭐 이런 건가요? 과거에는 경매를 많이 했고요. 네네. 요즘은 일반 매매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여쭤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대해서 좀 환상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경매로 엄청 싸게 사서 네. 무조건 돈 번다 생각해서 네. 야, 당연히 경매를 사야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매와 경매의 차이를? 둘 다 사실 장단점이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경매로 내가 딱 접근을 먼저 하면 좋죠. 근데 이제 공부가 힘들다 하면 결국에 경매는 거래 수단이지 네. 부동산의 가치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이제 가치를 보는 눈을 키우고 그 거래 수단으로 경매를 통해서 싸게 사면 좋다 네. 이렇게 되는데 경매는 좋은 게 법원에서 고용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가 만약에 평당 뭐 200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되더라. 네, 네. 그래서 이제 경매 물건을 보러 갑니다. 네. 그런데 여기가 평당 200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되더라는 내가 과거에 좀 사례를 좀 살펴보고요. 네.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무소에 부동산에 방문을 해보니까 여기가 이제 매수자가 좀 더 우위시장이다. 네. 그럼 좀 더 높게 낙찰이 되겠죠. 그쵸, 그쵸.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 과거의 낙찰가를 보니까 200만 원인데 뭐 180만 원, 150만 원의 금매가 나온 게 있다. 그러면 내가 과감하게 매매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매보다 금매가 있으면 금매를 접근하는 게 좋고 근데 현장을 가보니까 나는 평균 200만 원 정도 낙찰되던데 네. 매매 나온 거는 250, 300에 나오더라. 그러면 내가 경매로 접근하는 게 좋죠. 그래서 약간 이거는 좀 네. 고수의 영역, 약간은 중수 영역일 수도 있지만 두 개를 네. 같이 보면 훨씬 유리해요. 그러니까 뭐 네. 무조건 뭐 경매가 매매보다 좋은 건 아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미래 가치가 있는 게 중요한 건데 뭐 교통이 좋아진다든지 신규 신도시나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이 네. 있다든지 네. 이 두 개가 같이 있다든지 이러면 더 좋겠죠. 그래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인데 네. 그런데 이제 경매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경매로 간 김에 금매 물건도 살펴보고 그러면 두 중에 좋은 거를 선택하면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 선정이 더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그 20대 중반에 이제 좀 실패도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토지 투자에 좀 실패한 사례들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네. 사실 이 자본주의 법칙에서는 네. 만약에 10억을 들고 있는 사람과 네. 10억짜리 부동산을 들고 있는 사람 네. 두 사람이 있어요. 네. 이게 10년이 지나면 누가 유리할까요? 부동산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유리하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상승기 때는 네. 이제 5억짜리 토지를 네. 이제 대출을 70%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70% 사실은 많게는 80% 90%도 나왔어요.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사라였잖아요. 그때 토지는 대출이 더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빚내서 땅을 샀어도 됐거든요. 네. 그때 이제 5억짜리 땅을 사면 70% 대출하면 3억 5천 대출이 나오고 내 돈이 일단 뭐 부대비용 제외하고 1억 5천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토지가 한 2년 지나면 1년 반에서 2년 지나니까 10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재감정을 받으면 7억이 대출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3억 5천 대출에서 추가 7억, 추가 3억 5천이 대출이 더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또 B의 토지를 또 사요. 그러면 이제 내가 A 토지가 10억이 되고 B 토지를 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개가 또 한 1년 반, 2년 흐르면 추가 대출이 되거든요. 마치 아파트 갭 투자할 때 전세가가 오른 걸 가지고 추가 이렇게 사듯이 대출 금액을 이용해서 추가로 사고 추가로 사고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되게 공격적인 레버리지 투자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침체기가 온 거예요. 네. 침체기가 오면 나는 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 생활 패턴은 월 패턴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 월 수익이 필요한데 네. 내가 내는 이자가
월 수익보다 커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네. 세기가 오니까. 네. 지금도 그렇잖아요. 약간 네. 금리가 막 급등해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럴 때 이제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땅을 팔아야 되는데 이럴 때는 지금 세기가 오니까 오히려 내가 팔고 싶은 아, 못 B급 땅은 안 팔리고 안 팔리구나. 아. A급 땅은 싸게 팔아야 되네 또. 네, 싸게 팔아야 네.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뻔히 보이는데 어쩔 수 없이 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나쁜 B급 부동산보다 네. C급 부동산, 아, A급 부동산을 날리게 되는. 아... 그때 이제 많이 속이 상했었죠. 아... 네. 전업주자를 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뭐 제가 그때 당시에 전업투자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2016년도에 네. 되게 말렸었죠. 그리고 이제 불경기가 오면 네. 내 소득이 월급이나 이런 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너무 작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쵸, 월급이. 그쵸, 그쵸. 근데 불경기가 오면 이 월급이 굉장히 큰 돈이 돼요. 그 따박따박 들어온 돈이 네. 커 보이는 거죠. 네. 몇 억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네, 아니라 네.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없어서 무너져요. 야, 진짜 그럼 몇 백만 원 그것 때문에 이제 몇 천, 몇 억을 날리는 거네요. 그렇죠. 에이크 투자 팔아버리면은. 네. 그렇죠. 저거 저기 2018년도에 네. 서울 목동 아파트 팔았어. 네. 그 다음에. 네. 네. 엄청 날리셨네요. 네. 그 다음에 뭐 청라의 분양권, 와. 인천 송도의 분양권 이런 거 다 팔았었죠. 네. 엄청 날렸죠. 이 프리미엄 뭐 2천만 원에 팔았는데 일주일 뒤에 얘가 1억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많았잖아요. 그런 네. 경우 최근에. 네. 아. 그 이제 그 지금 공인 중에 사무소 운영하시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사무소? 제가 직접 이제 중개는 안 하는데 사무실에 이제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교장이 있고 이사장이 있듯이 네네. 이제 이사장인 아, 그 임원진 네, 느낌으로 예. 아, 그러면은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야, 부동산 투자는 네. 그 공인 중개사들이 엄청 유리한 거 아니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네. 먼저 일단 매물을 먼저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쵸, 예. 요 지역이 상승기 때는 정보를 네. 빨리 입수할 수 있으니까 좋죠. 그런데 이제 그 지역만 한정적으로 봐야 되니까 네. 시야가 좁아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은 맡기고 네. 이제 저는 이제 투자로서 사이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울이 오를 때 부산이 떨어질 수 있고 부산이 오를 때 서울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클에 맞춰서 다니는 네. 거죠. 그럼 나는 부동산 투자를 잘하고 싶어서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따겠다. 네. 이런 분들에게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한 반 정도 도움이 돼요. 네. 네. 그 시간에 그냥 네. 내가 조금 더 다녀보고 이게 훨씬 이제 투자로서는 훨씬 유리하고요. 공인 중개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매달리기 때문에 투자를 막 잘하는 거랑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굳이 딸 필요 없다. 네. 네. 근데 이제 기본적인 공부는 조금 되긴 되죠. 근데 그게 투자 결정적이진 않다라는. 네. 거잖아요. 요즘은 이런 저희 같은 이제 이 교육 뭐 학원이나 네. 뭐 경매 학원 이런 네. 데가 많거든요. 네. 근데 되게 잘 돼 있어요. 제가 배울 때 당시보다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먼저 배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네. 지금 그럼 거의 이제 20년 가까운 시간을 투자를 네. 해오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위기도 많이 겪으셨고 네. 경기 변화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네. 투자 세계에 이제 몸 담그시면서 오랜 시간 몸 담그시면서 네. 느끼신 점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네. 돈은 벌었다가 네. 잃었다가 네. 하는구나. 근데 어느 이제 그 이제 프로 갬블러를 네. 보면 네. 네. 이제 안 잃는 게 아니라 잃을 때 작게 잃고, 그렇죠, 그렇죠. 예, 딸 때 많이 따는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내가 이제 돈을 쫓아가면 결국에 돈은 좀 사라지는데 아까 잃어가는 과정에서 네. 많이 배웠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지식을 공부하다 보면 결국 네.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을 배워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 부동산 투자라는 게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배워가는 철학이 있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사람들이 혼란스럽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상담을 좀 많이 해주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느낀 점은 100억을 3년 만에 벌려면 네.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고 아주 힘들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100억을 버는 지식은 3년이면 충분히 배울 수도 있어요. 제대로 내가 조금 매달려서 한다면 네. 네, 그래서 부자들한테 물어보면 100억의 자산과 100억을 벌 수 있는 지식 뭘 선택하려 하면 부자가 될수록 오히려 더 지식을 선택하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100억을 벌 수 있는 지식을 쫓아가 게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기준으로는 네. 돈을 벌고 싶어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불경기가 오니까 네. 뭐가 안 좋아지냐면 돈도 안 좋아지는데 네.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제가 이제 젊은데 왜 건강 이야기하냐 이럴 수 있지만 사정이 안 좋아지면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건강을 다시 살리려고 하니까 돈이 들어가죠. 돈이 들어가고 근데 또 운동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 이제 부동산 투자가 잘 됐을 때도 있고 안 됐을 때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단단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 자유,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그쵸. 건강도 필요하고 근데 뭐가 허전하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은 뭐였을까 했을 때 저는 이제 관계. 관계. 네. 아.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데서 만족감이 커졌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삶이라는 거는 이 네 가지 중에 과락이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잖아요. 자격증 시험을 볼 때 하나를 100점을 쫓기보다는 우선 과락이 없는 게 중요하고 평균 60점만 돼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재테크를 먼저 성공하시고 그다음 건강과 시간, 관계까지 해서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최고의 수단이 토지인가요? 꼭 토지만은 아닌데 부동산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